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네. 그 산에 가면은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가 있죠? 산에서. 곰. 곰. 또. 반달곰. 반달곰이 무섭나요? 근데 모르겠는데. 반달곰보다 좀더 가깝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도시에도 막 나타나서 막, 응? 식당에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도야지. 돼지죠? 멧돼지. 네. 오늘은 멧돼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머리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크죠. 어금니도 팍 나오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종이 접기는 네. 그 어금니가 초점이고, 아, 포인트가 이겁니까? 이거 머리가 또 이빨. 엄청 크다는 거. 아, 그쵸. 대두죠. 예, 대두죠. 네,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적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색은? 아, 이제 적다 보면 나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게 아니고. 이제, 자, 이 위쪽을 종이 접기 색깔로 할게요. 네. 이게 저는 황토색으로 할게요. 이제 주황색의 몸을 가진 멧돼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대각선. 전 좀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 아까도 제손 때문에 그냥 종이 접기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더큰 종이를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옆에서 따라줘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안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까? 네. 선생님 손. 네, 이렇게 네모로. 아, 네모 접기. 네, 네모 접기. 아니 눈도 안 보이고 손이 가져 있어서 안 보이고. 가끔가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구마구 또 혼자 달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 혼자 빵 얘기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접는 사람을 이렇게 디스하는 게 우리의 어떤 컨셉이 아니, 아니, 그건.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라. 불편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접죠? 가운데 맞춰서 방석 접기로 할게요. 방석 접기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접혀진 색깔은 아마 어금니 색깔이 될 것이고 아, 얘는 몸 색깔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깔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접다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그걸 다 어떻게 예. 뭐 생각하고서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종이 잡히는 대로 어떤 대로 접다가 아니면 뒤집고 아니면 밖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방석 접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석 접기 했습니다. 이게 네. 블린츠 베이스라고 해서 네. 방석 접기라고 합니다. 네. 방석 접기 한 다음에 물고기 접기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네.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하나의 또 한 장의 색종이가 됐죠.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물고기 접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블린츠 피쉬 베이스. 아, 블린츠 피쉬 베이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종이 접기 기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기본형입니다. 뒤집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저 뒤집어요. 뒤집으세요. 예. 뒤집어요? 예. 빼면서 이렇게. 아, 예. 빼면서.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들어가고. 아, 접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반대편도 다시 빼면서. 아, 반대편도.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가 브랜치 피쉬 베이스라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다시 아까 접었던 선 빼면서 접었던 선 그대로 할 겁니다. 접었던 선 그대로. 아이고 이러냐. 왜 넘어져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괜히 제가 이렇게 막 털면서 했다고 여러분도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접고. 자, 네. 이렇게 접어서 빼면서 접고. 넘기고 반대편도 빼면서 접고 넘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모아접기죠. 아까 봤던 우리가 먼저 번에 얘기해드렸던 네. 회전축 접기 혹은 뭐 래빗 이어폴드 이렇게 접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브린츠 피쉬 베이스의 이제 기본이 네. 되는 겁니다. 방석 접기 후 물고기 접기 뭐 이런 표현이죠. 네.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모서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꼭지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죠? 굉장히 유용하죠? 좋죠? 예, 그래서. 포인트 잘 잡았어요. 예,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보고요. 네.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물고기 접기를 할 거예요. 자, 물고기 접기 하는데 이건 요거 약간 이제 물고기 접기 조금 다른 거지만. 자, 볼게요. 여기 반을 접었다 펼게요. 요렇게 접었다 펴고. 전체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만큼 뭐 이렇게 하고 중심선까지만 네. 그다음 얘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접었다 펴고 네. 자 그럼 여기 소년하고 여기 소년 났죠? 네. 여기 또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다 접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었다 펴고 이쪽 방향으로.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중심선에 맞춰서. 네. 요렇게 접었다 펼 거예요. 요렇게 접었다 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선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고, 아까 접었었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나?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쪽이 나오네요. 네, 이쪽은 잘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고, 이 선 나오고, 이 선 나오고, 선나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점선을 만들어 놓고 접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돌리고서 아까 접었던 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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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접었던 부분 접어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접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꺾어 볼게요. 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그냥 편안하게 예, 예. 접힌 선 그대로 이쪽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반 접고 선 내고 펼치고 다시 이쪽도 반대편도 반 접어서 선을 내고 펼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반을 접어서 놓고 펼치고 이쪽도 반 접어서 놓고 펼치고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선 여기 두 점이 만나는 점 있죠? 네. 우리 만나는 점 잊지 맙시다. 우리 다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으는 선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이렇게 이고 이렇게 눌러줘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있는 선들 편안하게 이렇게 접어서 놓고 이렇게 접어서 줄을 이렇게 모아서 요게 실질적인 레비디어 폴더예요. 네, 이게. 예, 예. 회전 축적기라는 거죠. 레빗 이어폴더 이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레빗 이어폴더. 회전 축적기 레빗 네. 이어폴더가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아 그럼요. 많이 굉장히 예, 그럼요. 유용하게.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중요한 기법인 것 같아요. 예. 딱 뒤집어서 네. 이렇게 보면은 쭉 네. 올리다 보면 여기 끝까지 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나오고 그죠? 네. 다리가 나오고 네. 얘가 뒷다리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죠. 그렇군요.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오죠? 아 그렇게 너무 더 감동하지 마시고 다리가 아직 감동이 안 오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네. 이쪽 꼭 다리 끝까지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을 접을게요. 네. 되셨죠? 네. 그런 다음 얘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 반으로 접어요. 딱 접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네. 제 쪽에서 볼 때 이쪽이 하나, 둘, 셋이죠? 네. 이쪽은 하나예요. 네. 가운데 두 개가 있고, 그죠? 네. 자, 세 개짜리 쪽에서 앞에 거 하나를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뒤에 것도 이렇게 뒤로 놓읍시다. 앞뒤 걸. 두 개는 그냥 뒤로 넘겨. 아니,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아, 그렇군요. 왜 그러시지? 아, 얘 지금 적인가? 됐죠? 자, 네. 그 다음에 위쪽에 이거 하나를 네. 요 선에 맞춰서, 네. 요 끝선에 맞춰서, 네. 이렇게 내려줘 볼게요. 아, 요 선에 맞춰서 네, 접어 네. 내리면 되는 거군요. 네. 뒤집어서 뒤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네. 동일한 방. 이렇게. 되셨죠? 접어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올려서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여기 하나 턱이 안에 턱 안에 있죠? 네, 네,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요만큼 조금만 올릴게요. 조금만. 네. 네. 누르면 되죠? 예, 네. 그래서 다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이건 조금 감동입니까? 이게 감동이네. 예.
앞에 삼각형 있죠? 네.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네. 한번 접었다 펼게요. 아, 접었다 펼게요. 이것도 랩이요? 아, 일단 보시고요. 아, 네.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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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입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지금 이 선에 맞춰서 네.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죠? 네. 여기 보면 선이 하나 있죠, 이 선. 오, 예. 여기 부딪히는 선이 아니죠, 부딪히는 선, 그죠? 네, 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작은 선이 하나. 있네요. 있죠. 있네요. 네, 저를 따라 잡으신 분은 있을 것이고, 저를 안 따라 잡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선이 하나 선이 맞아. 여기 저 부분을 고의를 이렇게 맞춰서 내려 접으시면 보여.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접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다음에 다시 이만큼 내려 잡습니다. 아, 네, 내려 잡습니까? 좋습니다. 펼치고. 펼쳐요? 펼치고. 네. 여기 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랩이엽니까? 다시 펼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딱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지금 얇게 다리가 얇아지는 거예요. 네, 얇아지는. 네. 앞다리. 네. 그냥 앞다리인가봐요. 네, 앞다리입니다. 아까 뒷다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뒷다리죠, 당연히. 그럼 이게 앞다리고. 꼬리가 있는 쪽이 뒷다리예요. 네. 맨 윗장은 있어요. 맨 윗장. 네, 맨 윗장 이거 여기를 얘를 네. 이렇게 잡아당겨서 네. 얘를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다리가 더 굵어지고 길어지죠. 아,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맨 윗장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어디까지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 네, 네, 됐습니까? 네, 네. 네, 이 정도.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 맨 윗장을 그 뒷다리가 길어 보이게. 아, 길어 보이죠. 길고 굵어졌죠. 오, 맨 윗장을 감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 없으시죠? 네. 네. 뒤집어서 이쪽 다리 접을게요. 이쪽 다리 아까 안 접었죠? 안 접었죠? 아, 네. 예. 접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 레비디요? 응? 뭐가? 아, 이쪽에 잡았어. 접고 이분 아까 선 있는 거 맞춰서 접고 네. 그 다음에 아, 여기 요거 접고 자, 이렇게 접는 거예요. 되셨죠? 아까 접었던 거 그대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뒷다리가 더 길고 앞다리는 짧게 됐어요. 뒷다리 좀 나중에 조정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이거 굳이 선 안 내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 그러시면 되는데 그 손이 안 보일 수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아, 네. 굳이 선을 그렇게 아, 또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단지 아닙니다. 집에 가면 항상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앞뒤 다 똑같이 됐습니다. 네, 똑같이 됐습니다. 다리 하나 넘기고 네. 넘겼어요. 이 큰 부분 네. 이거를 요 선에 맞춰서 어디 선을? 가운데 네. 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고 넘겨서 반대로도 한번 접었다 펴고 요요 접기에서 가장 이제 박이한 부분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부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다리의 배 부분이죠. 네. 배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네, 가운데 거만. 가운데 거만 지금 접은 선, 접은 선을 이용할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접었는데, 가운데 거만. 네. 가운데 거만. 지금 접은 선도 가운데 거 선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이건 접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보이기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려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가운데 축까지만. 여기. 이것들만 선을 살려줄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볼게요. 살살, 위쪽으로 봤을 때는, 다시. 아, 여기, 요렇게 해서 그냥 끌어 올려 모으면 되겠네요. 야, 요런 방이 되는 겁니다. 요런 방. 예. 요 감동. 야, 감동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네. 눕혀주겠습니다. 아. 예, 선 네. 그대로 남아있, 선들 살아있고, 네. 뭐 볼게요. 살아있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그대로 깔끔하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 앞쪽으로 해주세요. 다 앞쪽으로. 자, 됐습니다. 됐죠? 예, 네. 되셨어요. 잘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잠깐만, 됐죠? 요렇게 돌리고 제가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네네. 자, 다리 하나 넘기고. 넘기고. 머리 하나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볼게요. 아, 네, 머리. 네. 자, 여기 지금 삼각형 있죠? 삼각형에 네. 약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이걸 귀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귀가 될 거니까. 아, 귀. 이 뾰족한 부분에 3등분. 아, 그러니까
그 멧돼지 대두에 있는 기분, 머리가 네. 크니까 이렇게 잡으셨군요. 대두잖아요. 멧돼지.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치죠. 네. 자, 이렇게 1등분, 1등분, 3등분 정도 잡아서 쭉 오면 여기 끝까지 가지 않고, 네. 이 정도까지 막힐 거예요. 네. 그죠? 막히죠? 밑에까지 안 갈 거예요. 네. 그죠? 그 상태에서, 네. 이만큼 내려오면서, 자, 볼게요. 자, 다시 잡을게요. 다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접힌 부분까지 있죠. 접힌 부분. 여기 네.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등분 접고, 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접고, 이게 기준이에요. 아. 여기 접힌 부분 다시 접으면서. 색깔을 덮으면 됩니까? 요 그렇죠. 색깔을. 예, 예. 덮으시면 돼요.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아, 색깔을... 접은 다 해볼게요.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덮. 이게 접은 게 여기까지 내려, 이 부분이 내려오는 끝까지지. 내려오는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쯤까지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덮으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접힌 생대로만 해주세요. 맞아요? 네. 네.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불편하니까. 아니요. 맞아요. 됐어요. 됐어요? 네. 여기 있는 네. 부분까지 땡기고 요 밑변을 그렇죠. 가리면서 예. 그냥 그렇죠. 땡겨서 덮으면 돼요. 되는군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네. 약 3분의 1 정도? 즉, 3등분. 3등분. 하나, 1, 2, 3, 3등분. 잡아주고, 편안하게 내리면서, 편안하게 내리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 쭉쭉. 이거는 한두 번만 해보면 돼요. 이게 처음에 다시 할 때는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한두 번만 실수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앞다리에 어깨가 있죠, 어깨. 이 부분 어깨. 어깨. 네, 네, 어깨 부분을 뒤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딴 거 접을 때 좀 거슬러거리니까, 거슬리니까, 이만큼 접어서 어깨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 사선으로. 네, 다시 뒤로. 뒤쪽도. 네. 이 어깨, 이 앞다리에, 이게 앞다리입니다. 네. 앞다리에, 이 꼬리고, 앞다리 어깨 부분을 네. 뒤로 이만큼, 이건 뭐 어느 정도가 없어요. 조금만 접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마음이죠? 나중에 왜 그런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네. 제가 이제 접을 게 어느 정도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접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접는데 네. 이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걸려요. 그러네요. 두꺼워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린 네. 거. 자, 지금 이 맨 위쪽과 네. 이렇게 접을 거예요. 요 끝에 네. 부분 이렇게 접을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뾰족하게 네. 색깔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그 멧돼지 코 부분이 즉 계속 나타나는군요. 네. 자, 되셨죠? 됐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요 손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이 접을게요. 아, 받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쪽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귀가 될 겁니다. 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귀가 뭐 이만큼 나와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에 맞출게요. 네. 이 정도 맞출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맞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접었던 걸 이렇게 펼치면은 선이 하나 두 개가 나와있죠? 네. 이걸 반대로 접을 겁니다. 안으로, 얘는 산선은 계곡선으로, 계곡선은 산선으로 바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나오겠네요. 이게 나오겠죠? 귀가? 네. 귀가 나왔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산선은 계곡선으로. 선을 바꾸라는 그렇죠. 얘기죠. 계곡선은 산선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대로. 네. 네. 맞죠? 이제 귀가 얼추 네.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네. 너무 뾰족하니까 네.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죠?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조금만 이렇게 살짝 접어주세요. 아, 네. 조금 마찬가지로 살짝 접어줄게요. 이건 중급 정도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접기가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라하면 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보면은 다리를 하나 들치고 네, 다리 들치고 여기 보면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직각 부분 네, 부분 쪽. 네, 네, 네. 그 아랫부분으로 해서 두 부분 다 해서 이걸 이 이빨을 최대한으로 여기 걸리거든요. 이렇게 접어 올리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요 부분 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밑으로 갑니까? 그렇죠. 밑으로 하는 거죠. 아, 밑으로. 예. 밑으로. 밑으로. 여기 보면은 통괄하는 다리, 거죠. 직각 밑으로. 예. 그다음에 직각 밑에 부분까지 깊숙이 가장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서 당겨 주세요. 오케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네. 다리 사각형 요 부분을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에 있는 밑에 부분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서 그냥 당겨서 접어 주세요. 당겨서. 그럼 약간 끼는 듯하게 그렇죠. 될 거예요. 이렇게 물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여기야. 됐죠? 주둥이는 나중에 하고 다리부터 할게요. 네. 자, 이 다리 보시면 다리 부분은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부분. 뒷다리.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네. 주머니 최대한 도로 이렇게 접어서 접어주시고 이해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얘가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접으세요. 안쪽. 좀 얼마만큼? 아니 얼마만큼 최대한 도로. 최대한 도로 네. 접어주시고 두 다리 다 이렇게 접겠습니다. 접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접었습니다. 됐죠? 네. 뒤쪽까지 다시 그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그걸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접으세요. 그러면 이 높이가 거의 일치될 겁니다. 거의 이렇게 그죠? 아까 이만큼 길었었는데 이만큼 짧아진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그럼 샀을 때 이런 거 해야 될 겁니다. 이 등이 너무 높아요. 네. 이 부분을 이 정도 좀 비스듬하게 네.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너무 아. 귀 닿는 데 부분 정도까지만 비스듬하게 그러면 등선이 나오죠. 등선이 그러니까 멧돼지 등선. 요 부분을 안쪽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아.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아. 여기까지 이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귀 정도 되는 부분까지만 잡아주세요. 아. 이 선이 나와야 돼요. 이 선. 이 각진 선이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안으로, 요거를 네. 안쪽으로 네. 집어 넣어주고 꼬리서부터 그 다음에 얘는 안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네. 넣어줍니다. 중국 작품이라서 네.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좀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네. 위로 바싹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주시고요. 네. 꼬리가 한쪽은 세 개, 한쪽은 세 개라서 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얇게만 해주시면 돼요. 얇게만 만들어주세요. 이 방법은 사실 이 방법도 괜찮고 아까 우리가 썼던 네비디어 폴드에서 이렇게 반 접어서 네네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꼬리는 무조건 얇게만 해주세요. 저는 원래대로 방 쓰겠습니다. 접어주고 접고 접어서 바짝 쓴 돼지 꼬리를 만들었고요. 돼지 꼬리가 이게 산돼지도 호랑지가 말려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산돼지는. 집돼지만 맞아, 꼬리가 말려있다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맞아, 들었어요. 맞아. 자, 예. 밑에 부분에서 보면 열 수가 있어요. 밑에 부분. 가장 가운데 부분 열고. 밑에 부분을 열고. 밑에 부분. 네, 접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만큼 열어주세요. 이만큼. 가운데 부분. 자, 밑에 부분을 뒤집어서. 예, 축구 열었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가운데 있네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맨 끝에 부분은 조금만 접어주시고요. 한번 접고 접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접으세요. 한 이 정도 좀 이렇게 코가 좀 멧돼지 코가 좀 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멧돼지 코가 코끼리 코만큼 알지만 굉장히 긴 편이에요. 길어요.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접은 건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 코선이 더 이뻐지려면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접고 네.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선 따라 잡고 이선 따라 잡고 하면은 네.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접읍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잡을게요. 여기를 눌러주면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아.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선이 이런 선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코가 약간 둥글러지고 네. 좀 많이 둥글지 마시고 조금만 둥글러지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네. 이렇게. 그러네. 눈은 뭐 그려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눈이 한 이쯤 올 것 같아요. 이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마리의 멧돼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싸움 뭐 적을 만든 것 같은데. 포즈가 좋네요. 포즈 뒷다리에 막 당겨갖고 막 달려가서 강인한, 예, 강인한 눈을 야리고 있는 듯한. 야리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요즘 뭐 유해 동물이라고 하죠. 뭐 때가 되면 막 이렇게 막 포수들이 잡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직접 잡을 수는 없으니까 종이로 접어서 네. 빵.
자, 이것으로 멧돼지 접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